65년도에 1학년 때 최우수 연기상 받고, 그리고 이 다음 두해 지난 다음에 제가 3학년 때도 또 최우수 연기상을 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선생님이 그 이끄시는 학교에 저를 이제 전액 장학생으로 아, 이렇게 그렇게 받아주신 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로 해서 제가 오늘날에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네, 그야말로 연극의 시작점이네.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네. 아유, 이게 학생 때 상을 받았다고 근데 하면, 네. 일찍 대가를 다 만나고 같이 연극을 받으신 거죠. 이거 너무 네. 감사했던 거는 장학금을 주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일을 시키셨어요. 근데 너무 좋은 일을 시키신 게그 드라마 센터 무대 감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무대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저 선생님으로부터 전해졌다. 이래서 난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정동완 배우 연기 인생의 소중한 세 사람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가 나연수. 아유, 뭐 나연숙 작가님이야 뭐 대작가님이시죠, 말 그대로. 예, 아까 조금 전에 얘기 하던 중간이었었는데, 이제 제가 마이태자라는 연극을 아, 그 네. 유치진 선생님의 자제분이신 유덕형 선생님이 예일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유치진 선생님의 추모작으로 마이태자를 공연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공전에 히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같이 했던 분이 이제 황정아라는 여배우가 아, 네. 계셨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었죠. 그 당시에. 그분의 친구분이 바로 나연숙 씨였었어요. 그 나연숙 선생님이 그 작품 와서 보시고, 그 뒷얘기는 내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만 얘기를 전해 들은 것뿐이지. 선생님들은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뭐 지금도 유명 작가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많잖아요. 지금 뭐 돈이 네. 가장 크지만 예전에 그런 것보다 더 많은 명분을 해놓고 그게 되면 되겠다 하겠다 이런 게 되는데, 굉장히 그 나연숙 선생님을 불러 모시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핑계로 하다가 제 연극을 보고서 정동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를 불러다 놓으면 내가 쓸게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제가 KBS에 첫 작품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나연숙 선생님이 제가 방송을 하게 된첫그어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한 그런 분이죠. 예. 그러면 뭐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작가 특채 뭐 이런 개념인 거네요. 뭐 작가는 특채를 할수 없으니까 네. 그걸 빙자해서 이제 그 연출자가 해서 특채를 했다고 이렇게 아니, 봐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그 연극 무대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다 이렇게 다 이렇게 돌고 도는 예. 위에 그 당시만 해도 안 돼요. 연극 배우가 TV에 출연하는 게 쉽지 않았던 여러 시대죠. 가지가 어려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KBS에 한 작품을 했다. 그런데 그걸 MBC에 가서 또 한다. 이건 안 됐어요. 아, 네, 맞아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권자에 있는 분들이 서로 합의하에 그런 사람은 배신자야 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알았다면 뭐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속 아닌 TV계, 예. 전속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희극인들도 마찬가지. 맞아요. KBS에 몸을 담고 있으면 MBC 못 가고 맞아요. 자기네들끼리 자르는데 뭐 어떻게. 맞아요. 아니, 한 번은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KBS에 있다가 MBC에서 이제 그 김종학이라는 그 돌아가신 분이 네. 형 여기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 형이 뭐야? 그냥 거기 전속도 아닌데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 그래서 KBS에다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나도 책임 못 진다. 너 책임질 수 있으면 네가 해라.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연극하는 사람이 방송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방송하는 사람이 다른 방송 가서 하는 것도 어려웠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도 한좀 약간 파격행보에 가까운 그러네요. 네. 그런 일이었네요. 저희 아나운서들은 네. KBS에 충성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 이후로 이제 한국 드라마의 산 역사, 산 증인 뭐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 낯설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유, 아니고요. 이 현대 드라마의 변천사를 다 어찌 경험하셨죠. 보면 굉장히 좀 다작을 해서 저에게는 친숙하고 아주 친근한 이미지세요. 네. 다작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아 들리는 않는데, 뭐 어쨌든 아니요. 간에 뭐 그렇게 됐네요.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말씀인데, 어떠한 연기들을 해 오셨는지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와,
젊었을 적에 느낌 있네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의 뿌리요리다. 영변의 약산은 바로 내 고향입니다. 진달래꽃은 우리 조선의 아름다운 꽃이고. 이런 문학 소년 느낌이 은근히 어울리시는군요. 여잔 밤되면 다 여우가 되고 남잔 해짐서부터 다 늑대가 된대던데. 지금 장미 씨였던 지금 거죠? 여우와 늑대가 만난겨? 정신이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 감정을 속이지 마세요. 당신 날 사랑하고 있잖아요. 도끼새 머리랑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눈빛은 속이지 못해요. 말로는 거부하고 있지만 당신은 간절하게 날 원하고 있어요. 아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빠. 오빠 잘못 아니에요. 제가 좋아한 거예요. 오빠 아니에요. 진짜다? 진짜냐고? 내 아들이어서 그래서 숨긴 거니? 그게 내 아들인 거니? 이거 지금 겨울 연가야는 거죠? 살고 싶어. 영혼 따위가 무슨 소리 있어. 난 살고 싶단 말이야.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선거에 맺던 뜨거운 열정으로 일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야, 이건 박수를 안 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게 옛날 장면 보시는데도 아주 담담하시네요, 선생님. 어떤 느낌이세요? 이 오랜만에 보셨을 텐데. 네, 오랜만이고 지금 아까 어떤 장면 같은 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돌아가신 분. 아, 네, 맞아요. 네. 지금 마치 살아계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때 느낌이 아직도 저는 있는데 그분은 가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게요. 아유, 김영희 선생님 계셨으면.